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먼 라이프스타일의 저는 디스맨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숨은 보석 마인츠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인츠는 라인강의 줄기에 자리잡고 있는 낭만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라인란트 팔츠 주의 수도인 마인츠는 굴곡진 역사와 학문이 살아 숨쉬는 낭만의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침략과 전쟁에서 살아남은 도시이며 찬란한 카톨릭 문화가 번성한 도시입니다. 또한 최초의 금속 인쇄 기술이 탄생하였으며 독일 출판의 중심 도시입니다. 도시는 문화와 역사가 번창하여 각종 축제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마인츠 대성당입니다. 마인츠 대성당은 마인츠 돔 또는 마르틴스 돔이라고 불립니다. 정식 명칭은 데어 호헤 돔츠 마인츠입니다. 독일의 3대 성당 중 하나입니다. 3대 성당에는 헬른 대성당과 마인츠 대성당, 그리고 트리어 대성당이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지방 분권 국가이자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특히 마인츠 대교구는 황제의 선출과 대관식을 행하는 지금이 독일의 가장 강력한 종교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도시입니다. 마인츠 대성당은 장엄하고 엄숙한 성당입니다. 성당 내부는 조각과 그림,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이 성당의 장엄함을 더욱 빛내주고 있으며 성당으로 들어오는 빛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하여 더욱 신비하고 아름다운 성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드윅 베커가 건축한 성당은 고딕, 바로크, 로마네스크 형식이 혼합되어 건축되었습니다. 975년부터 건축은 시작되었지만 11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양식이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마르크트 플라츠에서 바라본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마르크트 브루넨입니다. 광장에는 르네상스부터 내려온 우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각 기둥 위에 밧줄을 올릴 수 있도록 기둥이 가로질러 있으며 윗부분에는 아름다운 꽃과 신성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쇠 조형물로 막혀져 있습니다. 보티니쉐 정원입니다. 원래는 군사 훈련장으로 사용된 이곳은 1946년부터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봄부터 수많은 꽃을 전시하며 마인츠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녹색 지대의 아름다움을 선물합니다.
네게 조일레, 손톱 기둥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당시 자선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탑입니다. 손톱만큼 작은 기부금 50페니시부터 20마르크까지 기부할 수 있었으며 전쟁으로 불우한 어린애들과 미망인들을 위해 모금된 돈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손톱 기둥 옆에는 3개의 기둥이 감싸고 있습니다. 자선과 용기 그리고 화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마르크트 광장을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물은 기둥부터 꼭대기까지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마인처 돔의 웅장함을 전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기둥은 보이넨 조일렌입니다. 기둥은 1001년 소실된 대성당을 복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조를 주문한 건축가로부터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기둥 중 하나입니다. 뉘른베르크와 위넨 그리고 이곳 마르크 플라츠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르크트 플라츠 광장의 전경입니다. 900년대부터 만들어져 지금까지 내려온 광장은 마인츠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마인츠 대성당은 우물 그리고 돌기둥이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광장은 르네상스 시대의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웅장한 대성당의 모습이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합니다. 도심의 골목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아름답고 정돈된 모습입니다.
마인젤 만헨 암펠입니다. 독특한 모양의 시그널은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작은 기쁨을 줍니다. 빨간불을 기다리는 동안 즐겁게 캐릭터를 감상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물론 마인지에만 있습니다. 구텐베르크 광장입니다. 구텐베르크는 세계 최초로 기계식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로 마인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텐베르크 광장에는 그의 조각상이 멋진 모습으로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입니다. 1477년 개교하였으며 약 3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 수가 늘어가며 여러 개의 강의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500년대 마인츠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대학 출입로 안에 붙어 있습니다. 구텐베르크 박물관입니다. 1664년에 지어진 아름다운 박물관입니다. 15세기에 발명된 기계식 금속 활자 인쇄술로 출판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세계적인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박물관에는 인쇄 장비와 인쇄물,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성경 등 사본과 원본으로 진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소를 재현하였습니다. 오디오 가이드로 즐거운 박물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를 피하고 있는 소녀들의 동상이군요. 교과서에서 예전에 본 듯한 동상입니다. 슈타츠테아터 마인츠입니다. 마인츠 주립극장입니다. 건설가 게오르그 몰러에 의해 1829년에서 1833년에 건축되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을 형상화한 극장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파괴되어 1949년부터 재건하였습니다. 1951년 11월에 재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 2001년에 건물이 완전히 개조되었습니다. 천장에 유리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립극장은 주립극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극장은 구텐베르크 동상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구텐베르크 광장을 지키는 구텐베르크 동상과 극장은 이곳이 문화의 광장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쉐일러 광장에 서 있습니다. 가드 드럼 조각상이 멋지게 서 있군요.
카니발 군수를 지키는 램프의 요정인가요? 실러플라츠에 설치된 또 하나의 예쁜 동상입니다. 카니발 분수입니다. 1964년부터 1967년까지 건축하였습니다. 카니발과 신화에 나오는 200개의 형상을 조각화하였습니다. 약간 괴기스럽기도 하고 다정스러운 조각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대에 들어와 카니발이 발전하여 이곳에 저런 동상을 형상화한 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인겐텀입니다. 철탑은 1240년경 건설되었습니다. 13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도시로 들어오는 망루와 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인츠 성곽에 남아있는 3개의 성곽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후 감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되어 1960년에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젠만, 철인입니다. 폴란드 작가의 작품으로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조형물입니다. 1990년 5월 히틀러가 항복한 45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조형물이 구입되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세인트 스테판 교회입니다. 세인트 스테판 교회는 샤갈이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고딕 건축 양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샤갈이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아름다움은 굳이 이 교회를 찾아 언덕을 오르게 하는 이유입니다.
라인강변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라인강은 독일의 젖줄입니다. 우리가 라인강의 기적을 보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독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강입니다. 1200km 이상 길이로 유유히 흐르는 강은 물류의 이동 통로이자 화학공업의 주요 수자원입니다. 지금은 이 강에서 레저를 즐기는 독일인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보트도 즐기고 카누도 타고 카약도 타고 이렇게 많은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람선을 통하여 헬렌이나 디셀도르프 등 수상교통으로 발달했습니다. 마인츠의 라인강은 프랑크푸르트에서 흘러들어오는 마인강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데오도르 보이스브로큰 마인츠 시민들이 자랑하는 라인강의 철교입니다. 봉서를 이어주고 있는 아름다운 철교는 유람선과 바지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높게 건축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조깅 코스로 이곳을 아주 사랑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운동하는 마인츠 시민들의 얼굴은 항상 밝은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행은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항상 저먼 라이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디스맨입니다. 감사합니다.